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국제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의 9번째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처음으로 참여를 했죠.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시에서 MBC 뉴스 또 MSNBC 네바다 인디펜던트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려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 총 6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처음 두 번의 예비선거에서 최소 한 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거나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최소 4번은 확보해야 이 TV 토론에 참여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대의원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4차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서 토론 자격을 확보를 한 건데요. 컨벤션 사업과 관광업 그리고 요식업이 발달한 네바다주는 유권자의 30%가 라틴계고 10%는 흑인계여서 백인이 주류였던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달 3일 14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화요일에서 승부를 걸겠다고 표명한 블룸버그 전 시장에게는 이번 토론회로 자신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지율 추락의 시작점이 될 것인지를 가늠할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도 블룸버그 전 시장에게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네. 결과는 좀 의외였어요. 네, 이 토론회를 본 그 언론의 평가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블룸버그가 뻔히 예상됐던 공격들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서 블룸버그에게 끔찍한 밤, 거품이 터졌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CNN 방송은 블룸버그 전 시장에게 토론 전반부는 완전한 총체적 재앙이었다. 워런 의원은 연타를 때렸고 샌더스 의원은 강타를 날렸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세게 들이받았다. 마치 프로레슬링에서 여러 선수가 한 선수를 집중 난타하는 모양새였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 복스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정말 잘 만든 TV 광고에서 블룸버그는 인기 있는 전 뉴욕시장이자 사업가였지만 네바다에서 그가 선거운동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거의 혹평일색입니다. 네, 네, 네. 이 워런 상원 의원이 앞장서서 과거 여성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요. 샌더스 의원은 이 블룸버그가 뉴욕시장에 재직하던 시절 소수인종 차별 논란을 낳은 신체 불신 검문 강화 정책을 통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 본인하고 지지층이 겹치거든요. 중도 온건 유권자들을. 네네. 사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많이 뺏어갔기 때문에 블룸버그 전 시장이 시장 경력을 내세운 점을 트집 잡아서 자신은 시장보다 더 높은 부통령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블룸버그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초기에 조금 파란을 일으켰던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은 블룸버그 전 시장과 샌더스 의원 둘 다를 놓고 이 무대에서 가장 극단적인 인물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의 중도 성향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명의 후보가 가열차한 공격을 해댄 결과 블룸버그 전 시장은 제대로 되받아치지도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일관을 해서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 다음은 독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이죠?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 밤 10시쯤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20km가량 떨어진 인구 10만여 명의 작은 도시 헤센주 하나우에서 43살의 독일 남성인 용의자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술집 두 곳에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토비아스 R이라고 신원을 밝힌 용의자와 그의 72세 어머니는 이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독일이 추방하지 못하고 있는 특정 민족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와 비디오를 이 용의자가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공격을 받은 두 곳이 시샤라고 해서 물담배를 파는 술집인데요. 이 중동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희생자 대부분이 터키계 이민자들인 점 등으로 미루어서 외국인 혐오 범죄로 우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격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독일 당국은 용의자는 사냥꾼으로 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를 했고 이번 사건 이전에 당국에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독일에서 외국인을 향한 혐오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는 터키 코미디쇼를 여는 베를린 공연장 밖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또 같은 날 이슬람 사원에 대한 동시다발 공격을 계획한 구구단체 소속 12명이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2일에는 난민을 옹호하던 헤센주 카셀의 지역 정치인인 발다 리퓨케가 극우주의자들에게 피살을 당했고요. 또 2018년 12월부터 이 독일 내 언론인과 변호사, 정치인, 공무원 등 이 친난민 성향의 사람들에게 수백 통의 협박 이메일이 발송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 정보당국은 독일 내부의 폭력 성향의 극우주의자가 13,000명에 달하고 이들 모두를 모니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독일은 2015년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제한 없이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내린 이후 이 난민 범죄, 난민을 향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5년간 독일에 200만 명의 난민 신청자가 유입되면서 사회 통합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메르켈 총리는 인종차별주의는 독이다, 증오는 독이라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힘과 단호함을 갖고 독일에서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는 이들에 맞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사건이 발생된 것만 계속 나열을 하니까 독일 전체가 마치 외국인 혐오 범죄를 들끓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독일 이민난민청과 연방고용공단 산하 고용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독일에 온 난민 가운데 4분의 3 정도는 독일에서 환영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 일부 극우 세력에 의해서 이런 좀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는 건데 뭐 앞으로는 외국인 혐오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네. 저희가 또 이 시간에 한번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위키리스크 설립자죠. 줄리언 어산지가 이와 관련해서 폭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에콰도르 정부가 7년 만에 망명 허가를 취하면서 영국 런던 경찰에게 긴급 체포된 어산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정부 컴퓨터 해킹 공모 등 18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영국 정부로부터 그의 신명을 인도받기 위해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송환 예비 심리에서 2017년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산지에게 공화당 소속 데이나 로로베커 하원 의원을 보내서 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민주당 전국위원회 자료 출처가 러시아가 아니다라고 증언하면 사면해주기로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이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위키리크스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에서 2만여 건의 이메일을 입수해서 민주당 주류 인사들로 구성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힐러리 클린턴을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불공정한 판정관 역할을 했다는 정황 등을 폭로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여론조사라든지 예비선거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훨씬 앞섰었거든요. 네. 근데 공식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네네. 미 수사 당국은 러시아 연계 해커가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서버를 해킹했고 통신 자료가 위키리크스로 전달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 미 정보당국도 이 클린턴 후보의 외교 정책에 반감을 가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좀 당시에 트럼프 후보를 러시아가 도와줬다 이런 스캔들이 번지기도 했던 건데 그럼 이번 이 어산지 측 폭로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의 반응은 어떤가요? 스테퍼니 그리션 백악관 대변인은 완전한 날조에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대통령은 로로베커가 전 하원 의원이라는 것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강력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닌데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로로베커가 폭스 채널에 나와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가 2017년 4월 그를 백악관에 초대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실제로 2018년 11월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열심히 일하며 모두에게 존경받는다며 로로베커 전 의원을 축하 세우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아는 게 거의 없는 정도는 아니겠죠. 이 어썬지 측의 폭로가 나오자마자 이 사면거래 중재자로 지목된 로로베커 전 의원 역시 조건부 사면 제안은 자신이 직접 한 것이고 2017년 9월 당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상의는 했지만 켈리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미완의 계획으로 그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어산지 측의 어떤 사면 제안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어산지 측은 사면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판사는 증거로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혀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이 어산지를 미국으로 소환하는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지금 예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EU 회원국 정상들이 7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장기 예산 계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영국이 사실 탈퇴를 했기 때문에 네. 600억에서 75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7조 원에서 96조 원 규모의 예산 공백이 생기는 만큼 이 남은 27개 회원국이 연간 약 100억 유로의 재원을 어떻게 나누어서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이 차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장기 예산 규모 상한선을 EU 전 회원국 국민 총소득의 1.074% 수준인 1조 10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410조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수치를 어떻게 냈냐면 부유한 회원국의 예산 기여도를 좀 확대를 하고 농업 분야 지원금과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회원국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따라서 예산을 좀 많이 내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우리한테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좀 더 삭감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또 가난한 남동부 유럽 국가들인 헝가리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은 EU 지원 프로그램 축소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게다가 또 예산 지출을 어디다 이제 사용할 것이냐를 놓고도 의학, 연구 등 현대 산업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서유럽 국가와 그것보다는 균등한 산업 발전 속도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동유럽 국가 사이의 갈등이 깊은 상황인데요. EU 장기 예산안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승인과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